지금부터는 전혜빈 씨의 필모그래피를 조금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정말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셔서 이 질문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아주신다면요? 오해영을 제외하고 지난 작품을 돌이켜 보자면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인스텝이라는 사극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가장 과격한 캐릭터였었거든요. 폐비윤 씨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굉장히 많이 극단적인 캐릭터였었고 하는 그 캐릭터를 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큰 연기적 희열을 느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역할이어서 그런 희열을 느끼셨던 걸까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또르르 우는 게 아니라 막 난리를 치면서 울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의 내면을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데뷔 인생 이래 가장 열정적인 연기를 했던 캐릭터이기도 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장르의 작품 이제 러브콜 받으시면 출연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장르를 막 이렇게 다 해보고 싶어요. 할수 있는 그 나이가 또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있는 건데, 좀 바보 같은 결정으로 막 그거를 막 안일하게 행동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역할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어요. 최대한 다양하고. 네네. It's time for us to see Jeonhae-bin's diverse traits through our game of Tell Us Yes or No, where she must answer the questions with either yes or no. Let's begin this segment and learn more about this talented actress. 지금부터 전혜빈 씨와 함께하는 말해 Yes or No 퀴즈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오나요? 아세요? 네, 그럼요. 말해 Yes or No. 질문을 드리면 최대한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 Yes or No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정말 판타스틱한 몸매의 소유자, 내가 봐도 내 몸매? 솔직히 정말 섹시하다고 느낀다. Yes or No? No. 정글 여전사 119 구조대원, 가레이서 등 끊임없고 새로운 분야에 자주 도전하는데 나도 내 승부욕에 놀랐던 순간이 있다. Yes. 언제 그렇게 놀라셨어요? 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많이 하다가 결국엔 할때 보면 할수 있구나. 자꾸만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시도를 할 만한 것들. 저그 정글 가셔가지고 물속에서 수영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기가 안 좋았어요. 하다가 이퀄라이징 할때꼭 고생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살고 그걸 또 잡고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열정이랑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들. 그리고 또 작품 내에서 좀 탁구를 잘 쳐야 돼요. 탁구 치는 장면이 있어서 요즘 탁구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전엔 저 약간 공 바보였거든요. 공이 날라오면 그걸 약간 피해야 하나요? 아니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걸 잘못 치는데 이제 탁구를 잘 치게 됐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셨길래? 그냥 틈나는 대로 가서 레슨도 받고 열심히 하니까 네. 느는 거를 느낄 때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 희열이 있죠. 네. 첫 번째 질문, 정말 저는 의외의 답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몸매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요,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는 평생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더 열심히 해요. 필요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더 열심히 했었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끔 만들고 또그 대신 몸한테 좋은 음식들을 주는 거죠. 너무 트랜스지방 많은 것들은 당연히 멀리해야죠. 멀리하고 또 피부에 안 좋은 것들, 밀가루,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좀 멀리하고 진짜 절대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는 것 정말 최고의 앨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도 뭐 똑같습니다. 야식 먹고 밥 다음날 이렇게 되고 다들 막 비에 쥐어짜고 있고 저도 다 똑같아요. 또 다시 가서 운동을 하시고. We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date with actress Jeonhae-bin. Keep an eye out on our acting in the drama Another Oh-hae-young and be sure to root for her future activitie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쇼비즈 코리아에서 또 드리는 많은 유익한 정보와 또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해영도, 또저 전혜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